정보 전송 1반 네트워크 품질 시험 챕터 3의 합격을 다지는 예상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에너지 신호와 전력 신호에 관련된 문제네요. 다음 중 에너지 신호와 전력 신호에 대해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사실 에너지 신호와 전력 신호에 관련된 주요 정의, 그러니까 전체적에서 에너지가 유한한 값이냐, 그리고 평균 전력이 어떻게 되냐를 각각 기억하고 있으면 바로 풀수 있는 문제이고요.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 관계 이런 섹션에 관련된 문제는 잘 나오지 않는 정말 간혹 한 번씩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그래도 에너지 신호와 전력 신호에 관련된 개념 정도만 기억하고 계시면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신호와 전력 신호의 지금 설명 보기 예제도 있지만 딱 중요한 포인트 여기 딱첫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신호는 시간 영역에서 에너지가 유한한 값이고 시간 영역에서 평균 전력이 0인 거예요. 반면에 전력 신호는 평균 전력이 유한한 값, 에너지는 무한한 값을 갖는 신호다. 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개념을 봤지만 외우기 쉽게 생각하려면 에너지 신호 그래 에너지는 유한 값이야. 전력 신호 그래 평균 전력은 유한 값이야. 그리고 시간 영역에서 반대인 에너지 신호는 평균 전력이 0인 거고 전력 신호는 에너지에는 무한 값을 갖는 신호다. 요거만 기억하고 있으면 크게 헷갈리지 않고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에너지 신호와 전력 신호를 구분하는 이유는 우리가 통신에서 신호와 잡음을 수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호와 잡음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통신을 구현할 수 있게 전력 신호와 에너지 신호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문제와 다시 돌아가서 이제 답을 찾아보면 에너지 신호는 에너지는 유한한 값이다. 전력 신호는 평균 전력이 유한한 값을 갖는 신호다. 그리고 에너지 신호에서 평균 전력은 0이고, 전력 신호에서 에너지가 무한 값을 갖는 신호다.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인 거죠. 전력 신호는 평균 전력이 무한한 값이 아니라 유한한 값을 갖는 신호인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볼까요? 이번 문제는 데시벨에 관련된 문제네요. 데시벨이란 신호의 감쇄나 이득을 수량 쪽으로 표현하기 위한 단위인 거죠. 그래서 신호의 상대적인 크기를 dB로 나타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용 로그의 10을 곱한 값이며 또는 dB를 표시하게 되면 간단하거나 편리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데시벨 표현을 자주 쓰게 되죠. 그래서 데시벨을 표현하는 데는 입력과 출력을 dB로 표현할 수 있고 신호 잡음비를 dB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dB로 표현하게 될 때는 10로그 입력에 관련된 입력이 분자로 가고 출력에 관련된 내용들이 분모로 가게 돼서 이렇게 계산할 경우에 플러스 값을 가질 경우에는 이득, 마이너스 값일 때는 손실이 발생된 거고 반대로 신호와 잡음의 비를 dB로 표현할 경우에는 10로그 시그널이 분자, 그 다음에 노이즈가 분모로 계산이 되고 플러스 값이 있을 때는 신호가 잡음 대비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 마이너스 값은 신호보다 잡음이 크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데시벨의 수식을 분모의 기준값을 대입해서 절대값으로 보통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와트일 경우에 또는 볼트일 경우에 각각에 관련된 dB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 써 있는데 문제에서는 지금 dBm 볼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는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 내용을 계산을 해볼게요. 자, dBm 볼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20 로그 1mV에서 지금 문제에서는 10mV를 이야기를 했죠. 그거는 결국 답은 20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20dBm 볼트로 바로 쉽게 계산이 될수 있죠. 그래서 데시벨 같은 경우에는 각각 기준값에 따라서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고 바로 계산 문제는 쉽게 적용해서 점수를 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3번 바로 문제 보도록 할게요. 3번 2 데시벨에 관련된 내용인데 데시벨과 래퍼에 관련된 설명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데시벨과 래퍼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네요. 우리가 보통 아까 전에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데시벨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런 데시벨뿐만 아니라, 래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대량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한, 기호로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데시벨은 전송의 관세나 이득을 상용 대수로 표현한 거고, 래퍼는 자연 대수로 표현한 거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데시벨과 래퍼의 비교를 간단하게 보게 되면, 저희가 자연대수를 썼기 때문에 자연대수를 계산하는 공식이 수식이 따로 있고, 그리고 단위는 데시벨 같은 경우는 dB, 래퍼는 똑같이 래퍼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 둘의 관계를 기억해야 되는 게 문제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1dB는 몇 래퍼냐, 그리고 1래퍼는 몇 dB냐.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해당 문제를 푸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시벨과 래퍼에 관련된 설명 틀린 것은 무엇인가? 데시벨은 아까 전에 사용 로그, 그리고 래퍼는 자연 로그를 표현한 것이고, 단위는 dB거나 또는 래퍼를 쓴다. 그리고 1dB는 아까 전에 뭐였죠? 0.15 래퍼인 거죠. 1래퍼가 8.686의 래퍼의 단위다 보니까 그것만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단위를 만약에 mp로 바꾸고 이걸 db로 바꾼다 그러면 당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답은 4번입니다. 네, 문제 4번입니다. 문제 4번은 16진 PSK를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데이터 신호 속도가 12,400bps라면 변조 속도는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질문이네요. 비트율과 신호율 및 채널 용량 세션, 에서는 매회 약두 문제 정도의 이상의 문제가 계속 꾸준히 출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율을 계산하거나 또는 변조 속도를 구하거나 채널 용량을 구할 수 있으면 대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거든요. 간단한 수식 정도만 기억해 내서 숫자를 또는 답을 구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조금 익혀 문제를 약간 익혀놓으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트율 같은 경우에는 변조 속도에다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비트 수를 곱함으로써 구할 수 있듯이 이렇게 몇 가지의 공식들을 또는 정의의 어떤 용량이든 비트를 계산하는 공식들을 잘 외우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거든요. 변조 속도는 또는 통신 속도라고 얘기하고 신호 속도 또는 보호율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변조 속도는 초당 신호 단위의 수로 단위는 보호들을 사용하고 또는 보호율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신호의 변조 과정에서 1초간 몇회 변조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변조 속도를 나타내는 거고 초당 신호당 위에 또는
신호 단위의 수 또는 최단 펄스 시간 길이의 역수로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데이터 신호 속도는 한 번에 전송하는 비트 수 곱하기 변조 속도다. 그러면 결국 변조 속도를 이 b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데이터 신호 속도에서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를 나누면 되겠죠. 문제에서는 12400bps를 신호 속도로 주어졌고, 그리고 저희가 4비트, 한 번에 전송하는 4비트를 구할 수 있으니, 왜냐하면 16진 PSK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결국 12400을 4로 나누면 3100이라는 값이 나오죠. 결국 답은 3번이에요. 이렇게 어렵지 않게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조 속도, 아까 얘기했듯이 비트를 계산하는 거, 채널 용량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은 문제들이 매번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 답은 3번이고요. 네,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채널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번엔 채널 용량을 구하는 문제는 아니고 채널 용량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래서 채널 용량이란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전송되는 정보량인 상호 정보량의 최대치를 말하는 것으로 샤넌의 정리와 나이키스트 공식을 이용해서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샤넌의 정리는 뭘까요? 채널상에 백색 잡음이 존재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채널 용량을 구하는 공식인 거죠. 그러니까 샤넌과 나이키스트 둘다 단위는 BPS예요. 그래서 BPS 단위를 쓰고 있다. 근데 샤넌은 채널 용량은 채널 대역폭의 로그 2의 1 플러스 신호대 잡음비로 계산할 수 있고, 나이키스트 공식 같은 경우에는 채널 용량은 채널의 대역폭 곱하기 로그 2의 m 진수를 나타내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관련된 공식들은 간단하게 외워두고 계시면 계산하는 문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다시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전송되는 정보량인 상호 정보량의 최대치다. 맞죠? 채널 용량의 단위는 BPS를 사용한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샤넌이랑 나이키스트 공식 모두 단위는 BPS를 사용하는 거죠. 채널의 전송 용량을 늘리려면, 채널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대역폭을 늘려야겠죠. 그리고 SNB를 늘리거나 아니면 진수 나이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결국 대역폭을 늘리면 채널 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샤넌이랑 나이키스트 공식을 사용하여 채널 용량을 계산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답은 3번입니다. 대역폭을 늘려야지 결국 채널 용량이 늘어나는 거죠. 아까 공식에서도 보게 되면 대역폭은 바로 정비를 하다 보니까 대역폭을 늘리면 결국 채널 용량이 늘어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문제 6번 볼게요.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 전송로의 동적 불안정성 원인으로 발생하는 에러로 L 맞은 것은? 그러니까 잡음, 에러, 간섭, 왜곡, ISI, 이 섹션에 관련된 문제들이 문제가 기사 시험이 한번 개편됐잖아요. 개편된 이후로 더 많은 비중으로 지금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간섭이나 ISI 관련된 에러 이런 내용들은 왜곡 이런 것들은 다 조금 더 관심 있게 지금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문제들은 점차 많이 더 나오고 있으니까, 기존보다 더 많은 형태로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해보고, 또는 이론도 조금 더 공부해놓고, 시험에 접근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속로의 불안정성이라고 얘기해서 정적인 불안정성과 동적인 불안정성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이 정적의 불안정성인지 동적인 건지 이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진폭 감쇄 왜곡이거나 그다음에 지연 왜곡이거나 왜곡에 관련된 특성 왜곡, 손실, 주파수편인은 다 정적인 불안정성인데 동적인 불안정성은 백색잡음, 에코, 뭐 위상 지터, 그런 상호 변조 자금, 페이딩, 혼선 등. 그래서 무작위적으로 발생한 예측이 어려운 왜곡으로 제어가 불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적과 불안정성에 관련된, 각각 항목들을 조금 기억해 두고 있으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손실과 뭐 주파수 편이, 그리고 왜곡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정적인 불안정성이었던 거죠. 동적인 불안정성은 아까 얘기했던 백색잡음, 뭐 페이딩, 에코, 지터, 혼선 등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결국 답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결국 백색잡음이 답인 거죠. 참고로 백색잡음은 열잡음의 대표적인 대표적 열잡음의 대표적인 백색잡음이죠. 그러니까 백색잡음은 평균값이 0이고, 그러니까 통계적 성질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그 스펙트럼 밀도가, 그러니까 전력 스펙트럼 밀도가 전 주파수 범위에 걸쳐서 일정한 잡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인 불안정성 또는 동적인 불안정성에 관련된 내용들은 좀 기억하고 있다. 어떤 항목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기억하고 있어서 문제가 나오면 바로 찾아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네, 문제 7번 볼게요. 문제 7번입니다. 일정 시간 동안 400개의 비트가 전송이 되고, 전송된 비트 중에 10개의 비트에 해당 오류가 발생하면 비트 에러율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는 세션으로 보게 되면 신호대 잡음비 또는 비트 에러율이라는 세션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여태까지 매년 뭐 한개 또는 두 개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었거든요. 시험이 개편이 되고 나서도 똑같이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한두 문제씩 계속 출제되고 있는 문제다 보니까 어렵지 않게 그냥 개념적으로 기억해도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 에러율은 뭐냐? 그래서 비트 에러는 그 송신 정보와 이거를 수신 정보 사이에 이 단일 비트가 일치하지 않아. 이게 결국 비트 에러거든요. 비트 에러율은 전송된 총 비트당 오류 비트의 비율로 계산을 할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야, 수신한 비트 중에 에러 비트 수는 얼마큼 돼? 이게 결국 분자로 가게 되는 거겠죠? 그럼 전체 전송한 비트 수는 뭐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전송한 비트 수에서 에러된 비트 수를 구하면 결국 비트 에러율이 계산되는 거죠. 그냥 개념적으로 그냥 쉽게 이해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전체 중에 몇개 에러 났어? 이게 결국 비트 에러율이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 문제는 일정 시간 동안 400개 비트가 전송이 됐대요. 그 중에 10개 비트가 오류를 발생했대요. 그럼 결국 400개 분의 10개인 거잖아요. 40분의 1. 그러면 결국 2.5%인 거죠. 비트 에러율은. 맞죠? 400개 중에 10개. 그거에 관련된 이제 백분율을 구하다 보면 결국 2.5%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네, 문제 8번 볼게요. 문제 8번. 다음 중 주파수 변조에서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맞는 것은? 이건 사실 챕터 1이랑 일부 겹치기도 하는 문제인데,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차원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신호대 자본비, SMB와 방송파 캐리어트 노이즈라고 해서 CNB를 저희가 비교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좀 설명을 해보면, SMB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신호의 측정 지표로 신호와 노이즈비를 데시벨로 표현한 값이다. 그리고 출력의 SMB와 입력의 SMB로도 표현이 된다. 라고 하고 있고, CNB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신호의 성능 지표, 그리고 방송파 노이즈 크기의 비를 나타내고, BR에 의한 식으로 풀이해야 될수 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노이즈의 차폐와 감쇄를 통해서 SMB와 또는 CNB를 개선하는 것들이 가능하고, 우리가 SMB 또는 CNB가 높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의미를 좀 이해해 볼까요? SMB가 크다는 것은 해당 통신 시스템에서 노이즈의 관리, 그리고 송출 신호가 잘 보존되어 있어 신뢰성 있는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반면에 CN이 높다는 것은 디지털 통신에서 BER 고려 시더 높은 비트레이트로 신뢰성 있는 통신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CN과 SN은 신호의 품질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주파수 변조에서 이렇게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또는 프리 엠파시스나 또는 디 엠파시스 회로를 사용한다 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셨을 거예요. 그리고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하려면 변조지수를 당연히 크게 해야 될 거고, 대역폭을 크게 하거나 주파수 변이를 크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SMB를 개선해야 되는 뭐 크게 네 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해당 문제를 쉽게 푸실 수 있는데,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변조지수를 낮게 한다. 변조지수를 높게 해야 되는 거죠. 잡음지수가 높은 부품을 사용한다. 잡음이 많은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잡음지수가 낮은 부품을 사용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송신 측에서는 프리 엠파시스, 수신 측에서는 디 엠파시스 헤드를 사용한다. 맞고요. 주파수 대역폭을 크게 해야 되는 거죠. 작게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앞단에 첫 번째 챕터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기억하고 있다가 한네 가지 정도 변조지수를 높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각각 단계 송수신 측에 프리 엠파시스, 디 엠파시스를 사용해야 되고, 주파수 대역폭을 크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기억하고 계셔서 문제를 봤을 때 쉽게 풀이를 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네, 문제 9번 볼게요. 문제 9번은 다음 중 FEC의 특징이 아닌 것은? FEC 관련된 또는 BEC 관련된 에러 검출 및 정정에 관련된 세션의 문제는 매회 한 문제 정도는 꾸준하게 출제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각각 에러 검출 방식에 관련된 주요 기법이나, 그리고 FEC 또는 BEC 관련된 특징, 이런 것들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문제, 이제 FEC 관련된 문제가 나왔으니 FEC 관련된 정의와 그다음에 주요 특징을 좀 보도록 할게요. FEC는 수신 측에서 오류를 스스로 검출 또는 정정할 수 있도록 송신할 때 오류 복구를 위한 잉여 비트를 추가해서 전송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역채널을 통해서 또는 피드백을 받거나 하지 않는 기법인 거죠. 주요 기법으로는 해밍 코드랑 뭐 리드 솔로몬, 그 다음에 컨볼루션, 터보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에서는 약간 특징을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FEC의 특징을 좀 보게 되면, 오류가 발생해도 재전송 없이 에러 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재전송 요구 없이 에러 수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고 높은 처리율을 제공한다. 이게 큰 장점인 거죠. 그리고 연속적인
연속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역채널이 다시 뒤로 올수 있는 역채널이 필요 없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채널 환경이 열악한 곳이거나 재전송 피드백이 어려운 환경, 이런 환경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거죠. 반면에 단점으로 보게 되면 기기가 코디 방식이 복잡하고 그리고 인어비트에 대한 대역 채널이 낭비되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FEC의 장점과 단점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장점은 역채널이 필요 없다. 그리고 연속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환경이거나 채널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도 쓸수 있고, 실시간 처리, 높은 처리율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기기와 코딩 방식이 복잡하고, 인어비트에 대한 전송 채널 대역의 낭비가 되는 단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다시 가보면, 특징이 아닌 것은 역채널 사용하지 않는다, 맞고요. 연속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맞고요. 인어비트에 의한 전송 채널 대역이 낭비된다, 맞죠? 기기와 코딩 방식이 단순하다, 아니 복잡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네, 문제 10번 볼게요. 문제 10번입니다. 데이터의 끝에 한 비트를 추가하여 1의 개수로 오류 여부를 판단하는 오류 검출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은 쉽게 찾을 수 있겠죠? 데이터 끝에 한 비트를 추가해서 1의 개수로 오류를 판단한다? 페이티 검사인 거죠? 페이티 체크이거든요.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페이티 검사는 데이터 끝에 한 비트를 추가하여 1의 개수로 오류 유무를 판단하는 오류 검출 방식 중에 하나인 거고요. 정보 비트 수가 적고 에러 발생 확률이 낮은 곳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류 검출까지는 가능하나,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어 검출은 가능하나 정정은 불가능한 검사 방법인 거고요. 그래서 구현이 간단하여 비동기 통신 방식에 보통 많이 쓰는 검사 방식인 거죠. 그래서 1의 전체 개수가 짝수가 되냐 또는 홀수가 되냐에 따라서 짝수 패리티, 홀수 패리티로 나눠서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게 되면 뭐 체크성 같은 경우는 2차원 패리티 검사로 가로와 세로를 두번 검사하는 거고, CRC는 이진 나눗셈 또는 스크래시버와 연산을 기반으로 오류를 검출하는 방식인 거고요. 책성 같은 경우에는 정선 데이터의 맨 마지막에 앞서 보낸 모든 데이터를 다 합한 합계를 보수하여 전송하는 방식인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같은 경우에서 다시 보게 되면 데이터 끝에 한 비트를 추가하여 1의 개수로 오류 여부를 판단한다. 이거에 관련된 오류 검출 방법은 무엇이냐? 결국 페이티 검사 답은 1번입니다. 네, 문제 11번입니다. 전송 방식에는 크게 동기식과 비동식으로 구분된다. 다음 중 동기식 전송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 섹션은 동기 방법에 따른 데이터 전송 섹션이네요. 전송 방법이나 뭐 전송 방향, 동기 방법에 따라서 데이터 전송에 관련된 섹션에 관련된 문제는, 이것도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각각 진열 전송이 뭔지, 병렬 전송이 뭔지, 이렇게 전송 방법에 따른 데이터 전송 방법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단방향이냐, 양방향이냐, 반인중 전송 방식이냐, 라는 것들도 전송 방향에 따라서 데이터를 어떻게 전송해야 되는지 개념과 특징 정도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문제와 같이 동기 방법에 따른 이제 데이터 전송 방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동기식과 비동기식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해서 기억하고 계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좀 비동기식과 동기식 전송 방식을 간단하게 적었는데, 하나씩 좀 중요한 부분을 물줄 긋면서 좀
다시 한번 리뷰하고 나서 문제로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동기 전송은 데이터를 송신장치에서 수신장치로 전송할 때 서로의 타이밍을 맞추지 않는다. 문자 단위로 전송하는 방식을 비동기 방송 방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동기 전송에는 데이터 신호는 스타트 비트, 그 다음에 데이터, 스톱 비트로 구분이 되고, 송신장치와 수신장치의 독립적인 시스템 클럭을 사용하지만, 이제 스타트 비트와 스톱 비트로 동기를 맞추고 데이터를 인식하고 있죠. 그리고 매번 동기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저속에 많이 쓰인다. 그리고 비동기식은 저속 통신에 많이 쓰이고, 문자 사이에 휴지 시간이 있을 수 있고, 전송 속도와 전송 효율이 낮은 방식이 비동기 전송 방식이다라고 기억해 두면 될것 같고, 반대적으로 동기 전송 방식은 송수신기가 동일한 클럭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 약속되어 있는 일정한 데이터 형식을 따라 전송을 한다. 약속되어 있는 일정한 데이터 형식을 따라 전송하는 방식인 거고, 미리 정해준 수만큼 문자를 블록 단위로 만들어서 일시에 전송한다. 블록 앞에는 동기 문자를 사용하고, 타이밍 실현을 이용하여 수신 측의 동기를 유지한다. 그래서 별도 클럭인 타이밍 실현을 이용한다. 송신기, 수신기 클럭이 장시간 동안 동기 상태에 있도록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고, 매 문자마다 동기에 따른 부담이 별로 없어. 후속 전송에 사용이 된다. 그리고 글자들 사이에 휴지 간격이 아이들 타임이 없고, 그 다음에 관련된 프로토콜은 BBC나 베이직 프로토콜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 이 정도로 특징을 기억하고 있으면 관련된 문제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에서는 대부분 소화하실 수 있을 거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다시 문제로 넘어가면, 동시 전송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전송할 묶음 단위로 앞뒤 동기 문자를 가지고 있고, 전송 효율이 높다. 그리고 클럭을 동기 신호로 사용한다 맞고요. 주로 전송 속도가 9600bps 이상에서 사용되고, 전송할 묶음 사이에 아이들 타임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해당 문제의 답은 4번입니다. 휴지 간격 아이들 타임이 없어요. 동기 전송 방식에서는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네트워크 품질 시험 챕터 3의 합격을 다지는 예상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